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비밀 바로? 이런 거 너무 바로 좋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바로 드립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궁금해. 여기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충분한데. 저 안에 있다고요? 근데? 냄새나요? 어 냄새 나요? 역시 후각이 달달하셨어. 쎄 냄새나, 쎄 냄새. 바로 공개할게요. 네, 네 바로. 네, 바로. 어? 네. 와. 유산균? 네, 바로 비에날 17 유산균입니다. 비에날 17? 네. 비에날, 처음 들어보여요.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정식 명칭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라고 하는데요. 네,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추출한 이 모유유래 유산균이죠. 와. 이야, 모유유래 유산균 비에날 17.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생전 처음이에요. 네. 아, 모유에서 유산균이 나온다는 것도 처음. 그러니까요. 모유는 단백질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예? 네? 알고 있었어요. 와! 예전에 뭐 장이 안 좋으셨다고. 예. 네. 제가 장이 안 좋아서 유산균을 챙겨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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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저 비에날 17 유산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다이어터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와. 근데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모유라고 하셨잖아요. 모유. 그 모유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모유는 완전한 식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기가 나서 이유식을 하기 전까지 모유만으로도 우리 몸에 성장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모유는 비만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면 아이는 비만의 위험률이 최대 25% 정도까지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생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모유를 먹은 아이가 분유를 먹은 아이보다 비만의 위험률이 1.6배 정도 낮은 것을 연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유는 비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미국에서 2018년에 건강기능원료대회에서 체중관리 부분에 우유가 올해의 원료상으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와~ 네, 맞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도 비만 및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12주간 모유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95.4cm였던 이제 복부 둘레가 90.4cm로 5cm나 이제 감소했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체중이랑 내장 지방 그리고 체질량 지수에서도 이제 유의미한 변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그럼 혹시 나중에 제가 임신해서 아기 낳고 좀 다이어트가 힘들면 아기 반, 나 반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래도 돼요? 아니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 거 됩니까? 근데 그 초유가 굉장히 좋아서 먹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우와.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유유래 유산균 비에날 17이 다이어트에 이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 이제 알아보는 정도 아니고 파이트 봐야죠. 좋아요. 아, 그럼요. 예. 먼저 내가 진짜 살을 빼고 싶다고 하면요. 나쁜 탄수화물부터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나쁜 탄수화물. 이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쉽게 끊을 수 있다면 다 끊겠죠.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없겠죠. 그게 쉽게 끊어지면.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비만 걱정이 없겠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쁜 탄수화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쁜 탄수화물이 정제 탄수화물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작은 단당류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내로 흡수된 이 단당류는 여러 개의 당이 결합된 다당류에 비해서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수장에서 더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방세포로 축적이 돼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죠. 예. BNR17 유산균은요, 이 탄수화물을 단당류에서 소화효소가 분해할 수 없는 다당류로 합성해서요, 체로 배출시키게 되죠. 이로 인해서 탄수화물의 지방세포로 축적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BNR17 유산균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까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야. 유산균은 그냥 뭐 먹어서 장까지 이렇게 가서 장 건강에만 좋은 줄 알았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유산균 처음 들어봤어. 비에날 17 유산균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이 건강해야지 지방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그렇겠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이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을 때 설사, 복부 통증, 팽만감, 배변 빈도수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불편감 등이 완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장 건강과 비만의 관련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2013년도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스라고 들어보셨죠? 완전 들어봤습니다. 예, 사이언스에서는 장내 세균의 변화가 비만 체질의 원인에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